예, 오늘 이제 4차신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하는 이 내용을요,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드라마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드라마도 보면 거기 몇 가지 꼭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죠. 예,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드라마가 있으면 요즘에 뭐 기획도 하고 또 뭐더라? 광개토대왕도 하고 그러는데 배경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우주적 드라마에서는 배경은 뭐에 해당한다고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2차 시, 3차 시에서 우주의 크기, 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경은 시 공간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렇죠?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또 공간이 팽창해 가면서 이 배경을 통해서 이제 드라마들이 엮어지고 또 드라마에는 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죠? 등장인물. 물론 주인공 있고, 조연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등장인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연에서는 등장인물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무슨 종말이 있을까요? 입자라고 그래요. 입자. 예. 근데 인간 드라마에는 뭐 기껏 해봐야 2세대, 3세대에 걸친 뭐 이런 거고, 다 결국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에서는 그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입자가 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주 초기에 생긴 입자, 이걸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 또 드라마에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등장인물 간의 인간관계, 뭐 상호작용, 그런 거죠. 인간이 있는데 서로 그냥 다 무심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자연에서는 이런 그 인간 세상에서 사랑, 미움,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힘이라고 그래요. 힘. 이거를 상호작용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입자 간에, 입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작용해서 드라마가 펼쳐가는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결국 우리가 자연과학의 세계를 여기저기 방문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2차시, 3차시에서 한건 어떻게 보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 이제 등장인물을 얘기해야 될 차례가 왔어요. 그치? 자, 오늘 내가 소품을 좀 가져왔는데요. 요게 우주 전체라고 보세요. 우주 전체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구성되었을까? 우주의 등장인물, 이 드라마의 입자가 뭔가?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이게 우주 전체다. 그러면 우주 전체에는 은하가 몇 개쯤이다 그랬죠?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대개 한 천억 개 정도라고 봐요. 10에 한 11승. 천억 개. 아이고, 소리가 나네. 자, 요게 그 천억 개 중에 하나. 은하라고 합시다. 우리가 속한 은하라고 칩시다, 이거. 그죠? 우리가. 이 안에는 또 뭐가 있겠죠? 우리 은하도요, 굉장히 크지만 멀리서 밖에서 보면 이거 다 하나의 입자로 보일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속에 뭐가 있나 볼까요? 아이고, 있네. 이 우리 은하에는 또 별이 한 천억 개가 있어요. 천억 개. 요거는 그 천억 개별 중에 여러분, 어느 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한테? 태양이잖아요. 그치? 이거 태양이라고 봅시다. 태양. 그럼 태양계에는 입자들이 또 여러 개가 있죠. 몇 개나 있어요?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작은 입자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크게 보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8개 행성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여기 이제 태양계예요. 태양계. 여기서, 요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도 입자예요. 그치? 지구라는 입자가 있어요. 지구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만한 입자는 뭘까요? 뭐, 이제 자꾸 나라별로, 뭐, 대륙별로 해도 좋은데, 뭐, 일단 건너뛰어가지고, 우리 개개인으로 갑시다. 개. 자, 나라 그래요. 여기 나, 아, 여기 지구라 그랬죠? 그럼 지구 속에 나가 있나 봅시다. 여기 나가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나 속엔 또 뭐가 있을까? 나는 뭐로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보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대충, 우리 인체는 한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어요. 100조. 100조는 10의 14승이에요. 그러니까 천억보다 커요. 14승, 100조. 자, 그 세포가 있는데, 근데 그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뭐 단백질, DNA,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뭐겠어요? 세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겠어요? 질량으로 봐서? 물이에요, 물. 그치? 물. 자, 딴거다 잊어버리고, 일단 요 안에서 물을. 물을 꺼냈어요, 물을. 물. 다른 거다 제했어요. 거기에 뭐 염분이니 당분이 다 제했어요. 그러면 그물하고 요물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물을 여기다가 병에 넣어서 팔면요, 여러분이 마시고 시원하다 할 거고,
요물을 세포에다 넣어도 똑같이 세포 활동이 돼요. 같은 물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물 속엔 또 뭐가 있을까요? 물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200년 전에는요, 물 속에는 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원소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탈레스죠. 그렇죠? 탈레스는 물이 원소고, 이 삼라만성이 단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좀 물이지요, 사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한 200년 전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여보, 물 속에는 산소와 수소가 있다. 알려졌잖아요. H2O예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진짜 그러네. 이렇게. 자, 산소, 수소 중에 우리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까요? 수소? 산소가 약간 더 복잡하죠. 산소가 좋을 것 같아요. 산소라고 합시다. 산소예요. 산소. 자, 산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산소 원자가. 200년 전에 돌턴이 원자론을 처음 제안할 때는요, 원자는 더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 요 속에 무슨 구성성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100년 지나서 그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자, 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입자 중에 제일 먼저 알려진 입자가 뭐겠어요? 지원자일까요? 양성자일까요? 중성자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묶이는 핵일까요? 전자지요. 전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고, 또 외부에서 약간만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뭐 반도체, 뭐 인터넷, 이거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전자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특정 기업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삼성전자라는 게 있고, LG전자, 현대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치? 왜 웃어요? 여러분, 삼성, 양성자, 못 들어봤죠? 현대, 중성자, 이런 거 없어요. 전자력이 중요해요. 오케이. 아, 요게 지금 뭐였죠? 원자예요? 전자예요? 네. 오케이. 이게 산소원자라고 합시다. 그걸 열었더니요, 그 속에 이제 전자도 있는데, 전자보다 일단 우리 핵에다 집중해요. 요게요. 산소원자 핵이라고 합시다. 원자 핵 발견된 게 1911년이에요. 러더포드. 딱 100년 됐어요. 오케이? 자, 그때는 이제 핵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핵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죠. 역시 아니에요. 그 속에,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산소 경우에는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그렇잖아요? 자, 요거 한 게, 약 중성자 발견된 게 1932년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최드윅이 1935년에 노벨상 받고 그랬는데 뭐 한 70년쯤 됐잖아요. 그게 끝인 줄도 알았어, 그때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또 있어. 1960년에 한 30년 지나서 1960년대에 들어가서 겔만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쿼크라는 이론을 내요. 근데 그 왜 필요하냐면 이 중성자가 왜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델을 냈는데 지금은요. 그래서 현재로 우리 몸 포함해서 삼라만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뭐냐 그러면 쿼크와 전자와 뭐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제 쿼크에는 물론 여섯 종류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건 두 종류. 그건 이제 이따 얘기 나올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입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아주 깊은 비밀이, 이거 뭐 깊은이라고 벌써 얘기해버렸죠. 비밀이 이게 깊은 데 들어있겠어요? 표면에 있겠어요? 대개는 깊이 있죠. 그렇지? 표면에 있는 건 우리가 피상적이라 그래요. 피상적. 그래서 이런 깊은 비밀을 알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고, 깊이 들어가려면 원자를 깨야 된다 말이죠. 깨려면 높은 에너지를 줘가지고 충돌시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공간적으로도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우주 역사를 얘기한다고 치면, 저 초기에, 우주 초기에 이런 비밀들이 들어있겠어요? 우리 주위에 현재에 있겠어요? 역시 초기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년의 계획도 정월 초하루 날 세우듯이, 아주 초기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3분 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재밌고 이걸 알면 그 뒤에 아 이게 이렇게 풀려가 나가겠구나 하는 게 대개 내다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3분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고 이제 3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그 허블의 상수 가지고 이제 우주 나이 구하는 숙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냥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네.
허블 법칙부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허블 상수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 야, 이게 과연 상수인가? 여러분, 우리가 상수라 그럴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우주 역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나 똑같고, 이런 중요한 상수 중에 물론 이런 게 있죠. 광속이 있고요. 광속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h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 요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상수예요. 그 밖에도 뭐 나중에 아보가드로 수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요게 기본이에요. 재밌는 게 요 세 가지 상수를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요. 아, 예컨대, CA에다 2의 제곱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어쩌고 하면 그게 딱 137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를 할 때 그 과학자들이 상당히 궁금해 했어요. 이게 왜 137이라는 수가 나오냐?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소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리드만이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는 자기가 자기 동네에다가 길에다가 주소를 자기 집을 137 무슨 로 이렇게 붙이고 그랬어. 근데 그때는 우주의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허블 상수가 나와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구해보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137이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영어로는 13.7 billion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들어가는데 우리말로는요 137억, 130이 딱 나왔어. 그래서 야,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조물주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참 그 위트가 있다고 생각돼. 상당히 유머러스한 분 같아요. 자, 그러면 137을 어떻게 구했나 그걸 좀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달리기, 100m 달리기 그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X축의 거리예요. 우리 100m 경기니까 100m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속도잖아요, 속도. 단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초당 미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요건 이제 미터고. 자, 그러면 볼트 같은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제 100m에 이미 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속도가 얼마예요? 초속이 얼마예요? 볼트? 100m 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10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0초 만에 벌써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아마 이쯤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50m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m 와 있는데 그러면 나의 초속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초속 5m죠? 이거 5m예요. 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쯤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한 반쯤 거북이 걸음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하고 쭉 가면 이게 직선이 나오잖아요. 직선 관계가 나와. 그럼 이제 비례 상수니까 상수란 말은 어느 점을 찍어도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치?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런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단위를 적당히 잡아요. 뭐 10m 당 이렇게 해도 좋고 1m 당 뭐 그래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10m당 이 속도는 얼마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100m인 사람이 10초였고, 그치? 아, 10m, 1초당 10m. 50m에 가 있는 사람은 1초당 5m. 그러니까 결국 10m당 1인 셈이죠, 1. 그쵸? 그러니까 1m per sec예요. 그럼 이제 허블 상수의 역수를 취한다는 얘기는 요 정도 속도로 간 사람이 요거 원리를 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 얘기잖아요. 그치? 그니까 이거를, 이번에 10m를 나누기, 1m per sec. 이렇게 하니까, 그니까 미터가 상수가 되고 10이 나왔고, 요게 분모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10초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요거는 어느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요것도 은하라고 합시다. 은하. 이게 제일 가까운 한, 300만 광년에 있는 은하. 600만, 900만, 700만 쭉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점을 잡아도 허블 상수는 100만 파세크당 이렇게 얘기해요. 326만 킬로미터 그 거리에 있는 광년 거리에 있을 때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역수를 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우주의 나이를 알게 됐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처음에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삼생만물 삼남한상이 될 그런 준비가 갖춰졌나 이제 그거예요 오늘. 예? 아,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